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윤철 코치님과 함께 최용수 여선동 준자강팀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준자강 경기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뒷사각에서 스매싱 이후 바로 다음 공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서비스 넣고 라켓을 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머리로 의식을 하지 않으면 또 까먹습니다. 파트너가 직선 스매싱을 했으면 직선으로 올라오는 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백핸드 드라이브가 네트 위로 많이 떴습니다. 강하게 치는 것보다 공이 뜨지 않게 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커트를 예측하고 전진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언더클리어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라켓을 드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차 하고 다시 라켓을 들어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권도현 코치님의 특강 이후 후위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용수 여선동 팀의 엄청난 수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뚫어내야 할까요? 드라이브 수비를 잘하고 네트 앞으로 전진했지만 급한 마음에 강하게 타구를 해버렸습니다. 푸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을 밑으로 떨구고 공격권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서비스 리시브의 코스도 어중간했고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 앞에서 다음 공을 잡기가 무척 힘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건 항상 나한테 공이 온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몰빵을 당했더니 이제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황을 점차 유리하게 만드는 윤철 코치님. 복식 경기에서 드라이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랠리였습니다. 네트 앞으로 잘 전진했지만 무게중심을 더 낮춰 상대의 드라이브에 대응해야 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도 이제 금방 되돌아옵니다. 토할 것 같은 훈련을 버틴 결과입니다. 지금은 강하게만 칠 생각에 스윙이 뒤로 밀렸습니다. 강하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윙을 작게 해야 합니다. 용수 코치님께 싸움을 걸면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건방졌습니다. 애매한 공은 스피드 있게 셔틀콕을 타고 해야 네트 앞 상대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알려주신 감속을 크게 가져간 드롭입니다. 잘 써먹고 있습니다. 또 써먹었습니다. 동호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싸움에서 밀릴 것 같아 퍼트로 도망갔습니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선동 선수 동호인 맞나요? 공이 안 보입니다. 사이드로 빨리 이동하여 수비해야 합니다. 실점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번엔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첫 드라이브를 잘 타고 했습니다. 총알과 같은 스피드입니다. 네트 앞에서 파닥파닥 잘 움직입니다. 네트 밑으로 숨는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붙어 이것저것 막 해봤습니다. 동호 코치님의 훈련으로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